저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쁜 친구가 있었다니. 좀 있으면 알도 있어서. 아, 알도 있다고? 네. 번식 성공했어요? 이 정도면 국내 최초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국내 최초 뭐 중요합니까? 워낙 잡도마뱀이니까.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가정집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 진짜 파충류에 제대로 진심인 친구인데 그 작품들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Let's get it. 여기 들어왔는데 와, 전경 진짜 멋집니다. 여기 주인공 저기 아가씨. 네, 안녕하세요. 아, 실제로 오해 많이 받습니다. 화장실 가면 막 어르신들 흠칫 타시고 손 씻고 있으면 다들 한 번씩 나갔다 들어오세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못해야지. 광스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바리움이랑 뭐 파충류 이것저것 키우는 이광성이라고 합니다. 이 또 파충류 또 비바리움 하는 분들 사이에서 나름 또 네임드라가지고 멋진 친구인데 일단은 방 전경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와, 진짜 어떻게 이게 가정집에서 이런 뷰가 나올 수가 있는지 진짜 너무 멋집니다. 와, 제가 오늘 솔직히 처음 방문해봤는데 아, 이 정도로 멋질지 몰랐어요. 진짜 이거 지금 비바리움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여기에? 사실 전에는 더 심했는데 맸다라고 말하는 건 보니까 니도 정상이 아닌 건 알고 있구나. 여기 사람 누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기 진짜 이게 뭐라고 부르죠 이거? 괴근 식물이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난 저기 중간에 제 도덕이 아, 뭐 괴근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하실 말씀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엘레강스 하네요. 아, 그럼요. 네. 괴근 식물 뜻이 뭐예요? 한자로는 괴상한 뿌리 뭐 이런 뜻이긴 한데 도덕처럼 생긴 거 맞네요, 그럼. 사실 저렇게 몸통 줄기가 비대해진 이유가 영양분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아, 선인장같이?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야, 역시 우리 확실히 박학다식해. 키우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좀 제대로 된 변태 되거든요. 우리 가게 오면 둘이서 앉아갖고 파충류 이야기만 두세 시간 해요. 시성 강탈인데 여기 시강인데 뭐 성격 진짜 좋다 얘. 성격이 좋다기보다 자기를 발견 못하는 줄 알 거예요. 아, 멍청한 얘가 수컷이고 네. 뒤에 있는 애가 암컷이고. 아, 네 한 마리 누워 있었구나. 쟤는 되게 빨갛네. 보통은 들어오면은 애들이 적응 못하고 탈락하는 애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핀셋까지 가는데 한 8개월 걸렸거든요. 이까지 적응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구나. 이게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적응을 이렇게 잘한 거구나.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열심히 노력했어. 달라 진짜요. 확실히 파충류에 제대로 빠져있는 편. 이거 제대로 진심이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쁜 친구가 있었다니. 좀 있으면 알도 있어서. 아, 알도 있다고? 네. 번식 성공했어요? 이 정도면 국내 최초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국내 최초 뭐 중요합니까? 워낙 잡도마뱀이니까. 거의 갤러리 느낌으로 딱 세팅해서 위에 이렇게 조명도 이게 식물 조명 전부 다. 네, 다 식물 조명. 이게 좀 감각이 있구나. 여기도 보면 막 이렇게 이상한 인형들, 봉제 인형들을 올려놨어요. 저희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진짜 너무 이쁘다. 네. 진짜 이쁘다. 와, 지금 어머님이 감각이 있으시죠? 아, 그럼요. 와, 애기르냐. 와, 진짜 이쁘다. 여기도 액자 이렇게 이쁘게 세팅되어 있고, 이게 또 남자 책상이라면 빠질 수 없는 휴지. 무조건 있어야죠. 네, 있어야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쪽에서 또 입구에 비바가 있어요, 이렇게 비바가. 그 소형 카멜레온. 오, 카멜레온. 어떻게 했어요, 여기? 키우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아, 카멜레온. 처음부터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지 그러면 생물 있는 줄 알고 막 찾아보고 있어요. 또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뭐 또 입주시키신 생각에 캐노피 카멜레온이라고. 아, 캐노피 카멜레온. 쬐끄맣고 뿔 달리고 예쁜 애들이. 아, 오기 너무 잡동아리인데. 아, 다양하게 키워야죠. 최근에 작업한 작품들. 와, 이거 전경이 장난 아니야. 얘도 너무 이쁘다. 벽 질감이 진짜 자연 같은 느낌 나요. 저 나무가 꼭 큰 나무가 박혀 있는 듯한 느낌. 소나무 바크를 네. 이렇게 나무 바닥재처럼 나온 제품들. 아, 그거를 갖다가 저렇게 조각으로 맞춘 거야? 네. 와, 진짜 병태다. 그 조각들을 갖다가 이렇게 폼 맞춰가지고 나무 모양을 다 맞춰서 박은 거네. 제작하지 않은 시간에도 항상 그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이런 느낌이 날까. 와, 경이롭다. 진짜 대단하구나. 사육 환경부터 한번 보세요. 와, 거의 뭐 자연 느낌 그대로입니다. 사막 느낌 이죠 여기 막 또 기찌죠. 기찌입니다. 아, 등발 좋아. 여기 또 완전 자연 느낌. 물에 안 씻어가지고 애가 완전 흙에 높여가지고 지저분하게. 눈빛이 조금 기분 나쁘게 쳐다보네요. 네, 그게 매력이죠. 애기는이 애들이 사실 쳐다보는 게 뜨거워서 좋아합니다. 아, 취향 겁나 특이하네 진짜. 아니, 에게르니아 얘들이 또 시각에 많이 의존하는 종이라서 이 문화에 불리는 맛이 또 있습니다. 얘들이 이게 난태생에다가 최대 장점 중 하나죠. 그렇죠. 이게 난태생하면 또 입모자분들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알을 놓지 않고 새끼를 말아놓는다. 그죠. 진짜 제대로 된 사육 환경의 표본이 아닐까. 너무 멋집니다 진짜. 파톡. 네,
리프테일 키우시는 분들이 보면 좋아하실. 학명으로는 유로플라투스 피에츠만이라 그래서 그냥 커먼 네임으로는 그 코르크바크 리프테일. 아니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보색 때문에 진짜 야생에서 보면 모를 것 같아. 진짜 발견하기 힘들 거예요. 진짜 바크 껍질 같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 중 하나예요. 야생의 느낌이 확 나네. 아 이거 팔로다리움이구나. 물에 뭐 살아요 이거? 아 지금 생물은 아무것도 안 살아요. 아이씨 좀 없으면 없다고 미리 좀 말씀해 주면 안 돼? 그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비바리움과 팔로다리움의 차이점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개의 개념이 있어요. 테라리움은 식물로만 구성되어 있는, 비바리움은 그 테라리움 안에 네. 동물, 보통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팔로다리움은 그 비바리움에 물이 들어가는. 그러면 이거는 생물도 없고 물만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생물이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일단 팔로다리움을 하죠. 물만 있다. 어항. 있다. 많이들 아시는 아쿠아리움. 아! 네. 요 이거 오늘 영상 중에 가장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띵 하시고 아쿠아리움이 그런 뜻이구나. 어 그러니까 네. 난 진짜 그런 거 몰랐어. 그럼 이게 아쿠아리움이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와. 원래는 아쿠아리움으로 만들었었지만 다 포장하죠 지금. 너도 포장을 안 하는구나. 요 이거 맞춰보세요. 뭔지. 어 팔로다리움. 아 맞습니다. 야 지금 그거 지 아 너무 무시했나 봐요. 오 이거는 또 이제 비바리움. 네 비바리움이죠. 그 생물이 있다 보네 그러면. 없습니다. 야 이거 하지만 있었죠. 아 과거요? 맞죠. 아 알겠습니다. 인정. 할 줄 알았니? 아니 듬성듬성 하고 그런 게 제가 막 계속 떼다 쓰다 쓰고 막 보물 찾고 이런 느낌이네. 네, 슬픔이죠. FC 많이들 아시. FC 제가 에게르니아 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친구. 우와 이 FC의 묘미는 등입니다. 패턴이 그래. 너무 이쁘죠. 진짜 이뻐요 지금. 매력은 놀래가지고 동그래진 등. 아 귀여워 이 얼굴 봐봐. 와 진짜 귀엽다. 와 완전 돌덩이다 돌덩이. 자세히 보시면 가시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솔방울 같은 꼬리도 그렇고 이 고막 옆에 비늘이 꼭 용비늘처럼 생겼거든요. 프레스랑 FC가 이렇게 좀 많이 돋보여 보이더라고. 애들이 얼굴이 좀 짧고 굵어서 그런지. 호스머리 얘는 에게르니아 치고 꼬리가 좀 많이 긴 종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긴 편이. 오 여기 애들 왜 이렇게 하나가지 등발이 너 호수머리 지금 이렇게 큰데 처음 봐요 진짜. 개인적으로 패턴이랑 네. 생김새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애들 중 하나라서. 이 친구 번식 성공하셨다면서요. 그 운이 좋게도 국내에서 번식 사례 없는 걸로 알고 있나 호수머리는. 이야 멋지다. 역시 변태. 아 분양을 안 보여도 다 키우고 있구나. 엄마랑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같은 종인데 당연히. 귀여워 귀여워. 진짜 뿌듯하겠다. 어떻게 또 이거를 번식을 해가지고 한 마리도 분양을 안 보내고 자기가 또 다 데리고 있네. 내 새끼 같겠다 진짜. 아 너무 좀 뿌듯합니다. 아, 질리지 않아요. 자, 이 파충류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뭐 비바리움 해서 키우면 관리는 어떻게 하냐. 뭐 바닥재는 언제 갈아주냐. 사실 제 기준에서는 관리하기 싫어서 비바리움에 키운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아 그럼 결론은 니는 게으른 사람이다. 아. 농담입니다. 이게 게으를 수가 없지.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어. 배설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뭐 안에 분해생물이 있어서 네. 분해하고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바리움에서 키우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가 비바리움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이쁘게 키울 수 있잖아요. 아 그럼 이쁘니까? 네, 네. 아, 처음에는 그랬죠. 아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네. 그러면? 지금은 그거에 플러스 되는 거죠. 해서 키워보니까 장점들이 이용하면 더 추가되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좀 욕심도 좀 생기고 해서 네. 확실히 파충류 진심인 남자는 다르네.